안녕하십니까. 이번 해볼 것은 무엇이냐? 유니온 8000의 효과가 없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?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지금 현재는 유니온 상태가 있고요. 버프는 똑같이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바운딩 없이 해볼게요. 8000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를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는 아이글 낀 상태인데 그렇게 합시다. 그냥 아이 끼고 합시다.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. 용인가요? 레프트. 이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케이. 얼마나 걸렸습니까?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하고요. 저거는 좀 비싸지 않나? 이렇게 하고 이번에 해볼 게 무엇이냐.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다 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온 8000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점을 느껴보기 위해서 유니온을 다 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없죠? 확실히 낮아진 거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. 일단 초기화를 해야 되는군요. 초기화해주고 1분 정도 걸렸나요? 이렇게 똑같은 전자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방모가 90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네. 얼티밋 섞어주겠습니다. 얼티밋을 쓰면은 이제 아래에서 떨어지는 게 안 맞거든요. 좀 느린 게 느껴지나요? 오! 와! 이거 쓸게요. 이거는 제가 실수했어요. 어설트가 쿨이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죽었네. 어설트가 쿨이어가지고 안 나갔어. 몰랐어. 용. 왼쪽이네요. 독 표시가 보이죠? 영상이 그 미스가 나냐. 안 죽었겠어요, 진바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땠나요? 차이점이 좀 많이 느껴졌나요? 이것이 유니온 8150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